속마음 인터뷰 시간입니다. 네. 선수는 못 믿는 얘기 아니야? 네. 그러면 뭘로 끝내? 몇 번? 형님 사랑합니다. 그냥 쪘는데도 어 있네. 그나 코코넛 때문에 그런가? 오 이제 카레찌개. 오 일단 색깔은 된장을 생각나게 해서 아주 좋아. 맛있겠다. 자 정해보자. 어 그렇겠습니다. 사실 이혼이는 다 네가 만든 거야. 네. 아, 네가 만든 거지. 이렇게 먹을게요. 어떻게 먹냐면, 우와, 잘 먹겠습니다. 우와. 딱 안에 카레 고 맛이. 우와, 잘 먹겠습니다. 오빠. 여정아, 먹고 솔직하게 얘기해줘. 어. 딱 표정 보면 알죠. 진짜 맛있어. 맛있어? 너무 맛있다. 어때요? 카레 딱 안에 품에 드니까 카레 맛은 하나도 안 나. 이게 왜 안, 안에 안 스며들어? 이거 껍질 너무 두꺼운가 봐. 네? 맛있어요. 왜냐면 게하고 카레 국밥을 생각도 못 해봤거든요. 형 좀 드세요. 아니 여기 또 생선도 있거든. 아 생선. 형이 한번 직접 한번 평가해주세요. 국물 맛. 되게 얼큰해요. 이게 왜 얼큰한 맛이 나지? 카레인데? 카레만 있는 건 아니고. 카레만 넣은 건 아니고. 이거 이거 코코넛 주지. 카레만 갖다 놓은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마늘 깔고. 어 지금 얼큰하다. 소주 그런 거. 시원한 카레 맛이. 예술이. 국물이 예술. 국물 끝내주지. 진짜 끝내줘. 아 진짜 밥 먹고 싶다. 이게 생각보다 진짜 못했던 맛이에요. 그 닭으로 만든 라면처럼 해도 될 것 같아. 너무 맛있는데. 아니 아까 처음에는 맛봤을 때 별로였는데 그냥 맛있는데? 어? 아까 약간 솔직히 비린내가 좀 났었고 맨 처음에 하그레 그 국물 떠먹었을 때. 선생님 저 솔직히
냄새는 아니